4번 야동 수집 및 감상. 4번이요? 4번? 갑자기 4번 네? 4번 오케이 자 시작. 오 열심히 진짜 아이돌급이다. 지금 얼마나 딱 어떤 아이돌? 네네. 한국 아이돌 영상만 보고 따라했어. 네. 그러면 저는 유카 채널 엔터테인먼트에 합격. 합격하겠습니다. 잠깐 위에 올라갈까? 네. 아 그냥 진짜 둘이서 얘기해요? 응. 그만 좀 틀지 마. 저작권 걸리니까. 감사. 되게 어색하긴 하네. 어땠어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지? 벌써 살고 싶어요? 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하고 싶어서 도전하는 거 좋아해서. 너 지금 한 3개월 정도 살아본 네. 거 아니야? 너 혼자 방 구해서 사는 거야? 뭐 어떻게? 아, 너 유학을 도와주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연애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힘들 것 같아요. 못하고 있어. 나이도 있고. 어학단 끝나면 바로 취직할 할 수 있어요. 그러게 뭘 해야 될까 진짜 고민되겠네. 네. 뭔가 관심 있다. 근데 한국에도 친구, 한국인 친구 꽤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조금. 몇 년 정도? 너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친구들은? 카페 가서 네. 그 카페 직원들이랑 네. 지나게 돼서. 카페? 네. 아,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러면 다 친구 해줬어요? 네, 거의. 신기하네. 혹시 뭐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왜 일본어 할지 알아요? 일본 만화를 많이 봤었죠 처음에. 그러다 그냥 조금 공부했어요. 일본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는 마음 있는 거예요? 뭐 일본 분이랑 연애 해보고 싶다. 뭐 못 해본 거니까 경험해보는 것도 좋고 일본 여자 여성이면. 좀 친절하다는 게 있어요. 특히 남자한테 아, 그런 환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떨까라는 생각. 평범하게 얘기했으면 좀 많이 했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party, 저도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콜.
여기까지 와서 러브 인 제주. 이마스크 다운하게 되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미 둘이 얼굴이 폭삭늙었어. 얘는 지금 여기까지 딱딱걸 되어가지고 지금 지원씨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두 분 보람이 있으셨나요?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너 되게 빨리 끝내려고 너무 사무적이었네.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신청해서 잘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주도까지 와서 좀 나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잘했어가지고 어때서 이거 하면 되지? 그치? 아니 나는 제주도 처음이잖아요. 또. 네. 어떠셨나요? 제주도 기다리는 일단 우리 두 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락처를 교환할 의향도 이렇게 확인했고 좋은 뭐 발전이 있길 바라고 저희한테 뭐 감사하다면 한 사람당 3만 원씩 하루에 6만 원 괜찮은데 일단. 자 우리 유카 씨는 어떠셨나요? 저 오늘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간략하고 장기자랑이네요. 장기자랑도 저는 일단 이 촬영이 쉽지는 않구나. 그치. 다음도 기대가 되구나. 근데 다음에는 촬영 기사가 있으면 좋겠구나. 다음에는 지원이를 촬영 기사를 시켜야겠구나. 저도 더 응원할게요. 그러면은 촬영팀이 생겼네 벌써. 자 벌써 길어지면 안 되죠? 얘기가. 편집 네가 할 거야? 국제 리얼 소개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 성공. 바이바이. 처음에 이제 딱 이렇게 걸어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엄청 떨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엄청 귀여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하늘하늘해 보였고 좀 전형적인 일본인의 이미지? 좀 귀엽고 카와이한 좀 그런 인상이 좋았습니다. 준비하기 전까지는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광경을 본 적도 없고 그냥 멋있다는 말밖에 팬티만 입고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티셔츠 한 장 없이 팬티만 입고 와 무슨 야바이야 이거. 일반적으로는 다시 경험하지 못할 재밌는 추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밌는 경험 기회를 주셔서 일단은 되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하루 진짜 재밌었고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잘 돼가지고 이 채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감사했고 오늘 고생 되게 많으셨고 많은 걸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진짜 춤도 너무 멋있었고 도중에 했던 모든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무슨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더 까요. 그냥 쓰고 갔더니 なんか申し訳なさ半分恥ずかしくて顔見れなかったでも見てないなっていうのは分かります。
真面目で考えが多そうだなって思う。なんか似てる感じがしました。なんかもっと全然わからないので知れたらいいなっていう気持ち。まずこういう機会作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憧れのゆかさんに会えたのも嬉しくて、ロハン君も可愛かったし。 Just hope that we're still okay. You always pick me up and let me down. We're spinning around, losing our minds. Damned if we do, damned if we don't. Damned if we give in what we want. And I always pick you up and let drunk and the music's loud.